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 노션이라는 서비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습 형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에버노트, 원노트의 그러한 대체 서비스로 요즘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요. 많은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노션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뭐 운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사이다 보니까 이 강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여러 그런 강의 컨텐츠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노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노션을 거의 저 강의는 실습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그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에 보면은 이렇게 notion.so라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요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글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한글이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션 프로그램 자체도 한글로 이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일을 하는데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공간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션 하나만 있으면은 작성, 계획, 협업을 모두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노션을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팀 위키입니다. 우리가 위키라고 한다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팀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팀 블로그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책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그 서비스 웹페이지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팀위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월별로 뭐 일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또 사람들한테 할당들을 해줘야겠죠, 팀원들하고요. 그런 것들을 모두 한 페이지에서 다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팀위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와 작업이라고 하는 요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권하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들을 이제 차단을 하고 있죠. 보안상 좀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조직에서는 좀 사용을 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요즘 스타트업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여러 그런 조직에서는 이 노션이라는 것을 현재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하고 문서 같은 경우는 개인 목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팀에서도 회의록 같이 이렇게 간편하게 바로바로 작성을 해서 팀원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록 방식을 좀 강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강의를 할때이 학생들이 바로바로 제가 적은 것을 학생들이 참고를 해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유했던 그러한 작업 문서나 아니면 링크 같은 거를 바로바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지는 뒤에서 또 실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은 이메일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로 만든 회원가입 여기에다가 메일을 이용해 가지고요,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로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좀더 편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블록 제거 그냥 테스트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메일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도록 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정으로는 제가 한 번도 가입을 노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용하고 이제 팀용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지금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또 개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더욱더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요금을 여러분들이 또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용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팀 간에 어떤 공유하는 것들이 많다,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팀용으로 우선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점점 팀원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한테 권한을 부여를 하고, 팀끼리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면은 팀원마다 월로 결제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사용하면은 10명에 대한 그런 결제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 개 다 우선은 무료로 시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용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개인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션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입이 지메일로 이용하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가입이 되고요. 그냥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블럭 형태의 그런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를 바로 이제 뭐 삭제를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요것을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들을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페이지는 이제 공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외부에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만 현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노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된 겁니다. 회원가입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여러분들 계정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개인 요금제로 되어 있지만은 현재 업무 계정 생성이나 이메일로 다른 계정들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업무 계정들을 또 만들어서 다른 회사 팀원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여기에서 이 페이지 안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다른 계정들을 추가를 해서 개인 사용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인 사용자를 또 다시 추가를 해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들을 몇 개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용자보다 보니까 기능상 조금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드 로그아웃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PC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로그인한 상태에서 그냥 나와 버리시면은 요게 그냥 로그인한 상태에서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장을 해놓으면요, 아이디어 패스워드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에서 사용하려면은 보안상 항상 모두 로그아웃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접속을 했고요. 다음 뒷 시간부터 하나하나 요 기능들을 또 이제 한글 페이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